지금 아침에 6시 47분, 50분 다 돼가는데, 여기 호텔 옆에 저기 뭐야, 이게 시장이 있네요. 어시장이래요, 어시장. 근데 제가 잠깐 이제 밥 먹기 전에 구경하려고 나왔다가, 이걸 왜 찍냐면, 하여튼, 뭐, 제가 이런 얘기 또 반복하는 거는 지루할지 모르지만 깨끗하네요. 이 어시장인데, 바닥이. 여기 뭐 생선 뼈다귀, 뭐 뼈다귀 아니고 껍데기, 뭐 쓰레기 봉투, 휴지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여요. 정말 깨끗하네요. 그리고 이런 하수구 이음새나 이런 것도 가는 곳마다 이렇게 딱딱 정돈이 잘돼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내가 좋다고 뭐 제가 뭐 일본에 대해서 끊임없이 좋다고 뭐막 그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고, 자, 여기는 그 옆에 사천입니다. 지금 잠깐 몇분 동안 한 1분 30초 뭐 이렇게 쭉 걸어 나오면 그 정도 거리인데, 밖으로 가는 건 별로 의미가 전 지금은 없는 것 같고, 이 장사를 마치고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생선시장에 이 정돈된 모습이, 과연 일본이 듣던 대로 이런 걸 잘한다 하는 것처럼, 이런 골목 구석에 이런 덮개 하나도, 깨끗하긴 하죠. 뭐 제가 나중에 이런 얘기하고 동영상 올리면 무슨 얘기 될지 모르지만. 철문에도 만화처럼 이렇게 돼 있고. 이 친구가 우리 가이드도 아니고 키 커서 깃대 같은 친구입니다. 저까지. 이쪽 말은. 맞죠?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, 단어를 뱉으면 저도 자연스럽게 넣는 거고. 자. 원래 바다가 태백산입니다. 그래서 일본인들도 사실 잘 들어오지 않는 곳이에요.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220만 명 정도 더 저렇게 작은 시사가 아니에요.
9단이지. 그러면 딱딱 이어서 보면 훨씬 더 이 숫자가 있죠. 4개 더 5단이. 뿌리가 올라오는 거야? 가지가 올라오는 거야? 뿌리야? 뿌리네. 뿌리를 내렸대. 물속에다가 이 이런 나무가. 니는 이따가 와 그런 거를 좀 깊이 생각을 안 하노. 그게 뭐가 대단한 거지. 볼 수 있을 만큼 대단한 거지 이거는. 네, 또 와 이래 안 오노 얘들아. 뒤팀어. 근데 이거 생각보다 덜 신기하다. 어? 생각보다 덜 신기해. 그건 그런데 원래 이렇게 잘 안 나는 거 아니야? 아니네 아니야. 이게 뭐 어디 북미에 사는 나무라고 여기다 갖다 놨는데 얘네들이 원래 땅속에 살아야 되는데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물이니까 물 밖으로 뿌리를 내미는 거네. 그렇지. 순가들은 이제 그런 아들인데 얘네들은 그런 나무가 아닌 거지. 그러면 이건 좀 잔인한 거네. 나무 입장에서 굉장히 힘내게 제가 살라고 노력한 거다. 뿌리가 통계 보고 가려고 하는 거. 그렇지. 별로 안 신기한데. 이것도 다 이, 여기 지금 블룩블룩 올라온 이놈들도 여기 블룩블룩 올라온 얘네들도 다 그럼 그거네. 뿌리네. 그래서 배우고 들리는데 배우는데 왜 이제 안 하는 거야.